2023년 5월 시정 부지품과 관련하여 콜센터 인공지능 기반 민원 상담 최고 서비스 도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콜센터 인공지능 기반 민원 상담 체포 서비스 도입은 화성시 콜센터를 통해 해소되는 단순 방공 민원을 24시간 어디에서나 상담할 수 있는 체포 서비스를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화성시에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상담을 위해 콜센터 인공지능 민원 상담 체포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첫 번째 사업 추진 배경과 사업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고 두 번째 체포 서비스 제공 범위와 타면 예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와 향후 추진 계획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한 배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콜센터는 2008년 1월 자체 구축하여 개설한 이후 2013년 9월 화성 종합경제타운으로 확대 이전하였으며 평일 업무 시간에 28명의 상담사가 하루 평균 2,500여 건의 민원을 전화를 통해 상담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의 보편화와 업무 시간 이외에 이런 서비스 제공에 대한 시민의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증가하는 전화 민원 상담에 대응하는 방안의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외부 요인의 필요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민원 상담 챗봇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콜센터 인공지능 기반 민원 상담 챗봇 사업은 챗봇 서비스를 통해 24시간 365일 언제 어디서든 단순 반복 민원에 대한 민원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2월부터 3월까지 콜센터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시작하여 4월부터 6월까지 본격적으로 개발을 진행하여 금년도 7월에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콜센터에 접수된 민원을 분석하여 가장 많이 접수된 분야의 분야와 질문을 서비스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화성시만의 특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구도 통행 시간과 긴급 공지 기능, 위치 지도 서비스를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사전에 정의된 답변을 제공하는 시나리오 기반의 체포 서비스 범위 외의 질문에 대비하여 생성형 AR 서비스와 연계할 예정에 있습니다. 체포 구축 방식은 서비스형 클라우드를 이용하여 구축할 예정입니다. 서비스형 클라우드는 이미 구축된 정보통신 인프라를 사용자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정부의 클라우드 사용 촉진 정책의 보전을 맞추고 보안 및 향후 용이한 고도화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챗봇 서비스 접속 방법은 보편적 SNS 플랫폼인 카카오톡 친구 찾기와 화성시 대표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해 답변을 제공하면은 민원 상담 제공 등 7개 메뉴와 공지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챗봇 서비스 디자인 화면은 우리시 캐릭터인 코리언을 반영하고 사용자의 친화성을 고려하여 화면을 구성하였습니다. 챗봇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은 시간에 구애 없이 신속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콜센터는 단순 반복 민원에 대한 상담 대신 복합 실천적인 상담에 상담사가 집중하여 업무 효율성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민원 데이터 학습을 통해 예상하지 못한 민원을 발굴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해소함으로써 시민의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통해 화성시에 맞는 서비스 맞춤화를 진행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예상하지 못한 민원 요소를 발굴하여 선제적 민원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향상을 위해 목소리로 동작하는 챗봇 검색 결과를
소리로 알려주는 낭독형 체포 서비스를 도입하겠습니다. 진화하고 있는 초거대형 생성형 인공지능에 발맞춰 체포 서비스와 연계 방안을 최적화하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서비스 분야를 발굴하여 선진 서비스를 도입하겠습니다. 화성시는 체포 서비스 도입과 데이터의 축적 분석을 통해 시민의 요구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시민 중심의 민원 행정 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콜센터 인공지능 기반 민원 상담 체포 서비스 도입에 대한 시정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